자, 영상 시작합니다. 하나, 둘. 자, 녹화 시작합니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빈질입니다. 2017년 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40분이고요. 오늘은 미믹들을 잡을 건데요. 이거 미믹들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번에 마법사 하면서 아싸리 미믹을 한 마리도 안 잡고 그거 영상 찍으려고 해놨거든요. 오늘은 미믹들 위치를 하나하나 다 볼 거예요. 일단 트위치 시청자분들이랑 나중에 녹화본 보실 분들은 오른쪽 위에 카운트 숫자 적을 거니까 일단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일단 제사장에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제사장에는 미믹이 없지만 목 아파. 요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찍 자는데 헬스를 갔다 와도 건강해지는 것 같지가 않아. 이거 왔는데 됐다. 어디 마법을 얻을까? 일단 이거만 들어도 되겠다. 자, 그럼 일단 갑시다. 일단 순서를 정하면요, 일단 로스링 높은 벽, 깊은 곳의 성당, 글린 호수, 이루실 지하 감옥, 그리고 죄의 도시, 그리고 설리번이랑 법왕 설리번이랑 그리고 로스릭 성으로 갈 거예요. 돌아라. 돌아라는 그거 아닌가? 조조. 암튼 갑시다. 로스릭 높은 벽으로 갑시다. 노래나 뭐 하나 틀어 놓을까? 뭐가 좋을까? 됐다. 평화롭다. 잠시만요. 사운드가 어디 있더라? 됐다. 갑시다. 따라란. 귀찮으니까 그냥 안 잡고 넘어갈게요. 잠시만, 내가 이런 거 안 먹었나? 하긴 안 먹었구나. 안 먹었구나. 귀찮아가지고 한 마리도 안 잡. 한 마리도 안 한 것 같긴 한데. 누가 없지? 자, 일단 잡몹들 일단 처리하고 갑시다. 빠숑. 너도 빠숑. 아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조 보고 왔어요. 조조 재밌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조는 1, 2부가 재밌었어가지고 3부였죠? 3부부터가 그때부터 나는 솔직히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물론 웃기기는 했지만 암튼 일단 첫 번째 저거 미믹 같은 경우는요, 여기 원래는 여기 불 뿜으면 되거든요? 일단 얘네 처리할게요. 빠숑. 너무 쓸데없이. 자, 일단 여기 잡몹들 처리하고. 잠시만, 근데 내가 내가 잡았구나. 저기 로스릭 쪽에서. 아무튼간에 보면요, 여기가 원래 용이 과하고 불 뿜는 데예요. 여기는 여기 불 뿜는 데로 와가지고 이리 오면요, 자, 이게 첫 번째 미믹입니다. 이게 첫 번째 미믹. 잠시만, 이거 좀 수정해 놓자. 자, 첫 번째 미믹. 아니야, 일단 잡고. 자, 어디 한 방에 보내버려 볼까? 자, 잘 가거라 미미가. 한 방에 안 죽었어. 잠시만, 한 방에 안 죽었어. 흥, 어리석은 녀석. 어디 뭘로 보내줄까?
넌 여기 못 오지? 넌 여기 못 오지? 이야. 이러면은 깊은 곳의 배트렉스와 깊은 곳의 배트렉스를 봤습니다. 씨. 역시 안 나오네 한 번에. 자, 일단 미밍 한 마리 있제. 자, 그리고 어디? 미밍 겁나 징그럽네. 심지어 근데 제가 날라차기까지 해요, 쟤는. 생긴 거랑 다르게. 어? 심지어 생긴 것과 다르게 날라차기도 해요, 쟤. 아, 좋은 김에 여기 열어놓고 일단 제사장으로 돌아갑시다. 자, 다음 코스는 깊은 곳 성당. 깊은 곳 성당입니다. 넥스테이션. 와, 마법 좋네. 내 마법이 최고예요. 어? 마법이 최고야. 솔직히 데미지가 최고라 이게. 자, 일단 이제 두 번째 미믹 잡으러 갑시다. 마력 떨어지거나 하면 참, 마력 떨어져도 어차피 MP포션 있어요. 어, 이른바 MP포션. 게임 내에서는 에스트 제삐병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MP라고 합시다. 자, 여기 어딘지 알겠죠? 여기 깊은 곳의 교회, 성당. 아, 여기 뭐라 해야 돼? 깊은 곳의 성당, 작은 교회. 여기서 오른쪽 쇼커스로 일단 갑니다. 일단 쭉쭉쭉쭉 가고. 자, 엘리베이터 타고 일단 올라갑시다. 자, 이렇게 오면요, 여기에 원래는 거인이 있어야 하잖아요. 일단 지금 여기는 제가 잡아가지고 없는데. 자, 아무튼 여기를 갑시다. 온 김에 겸사겸사 안 먹은 템들도 먹고. 어? 그때 귀찮아가지고 꾸딱꾸딱 보스만 잡았거든요. 와가지고. 자, 아무튼 쭉쭉 화살은 피해주고. 잘들 논다. 자,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은 이렇게. 자, 두 번째 미믹입니다. 어디 뭐가 좋을까? 솔결청청청이. 아우, 혀 씹었어 또. 아, 요즘 왜 이렇게 자꾸 혀를 씹게 되지? 자, 솔결청청으로 두 대면 죽으려나? 어, 세 대는 때려야겠는데? 오우, 먹힐 뻔. 오우, 먹힐 뻔. 설마? 는 깊은 곳에 점자성석. 에이, 한 번에 다 나올 거라고. 어? 예상한 게 욕심이지. 어? 한 번에 나올 거라고 욕심한 게, 어? 생각한 게 욕심이지. 자, 그리고 아, 두 번째라고 이거 바꿔야지. 미믹 두 마리째. 미믹 두 마리째. 자,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가나. 잠시만 보자. 글린호수. 글린호수보다는 패왕 원일 쪽으로 갈게요. 보스룸. 뭐 먹으려고 하는 거임? 일단 기본은 미믹 머리 저거 있거든요. 갈망하는 어쩌고 저쩌고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자꾸 미믹 뭐지? 머리 어떻게 구하는지 아니면 미믹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자꾸 많더라고요, 개인톡으로. 어? 그래가지고 아싸리 어? 영상 찍기로 했어요. 어? 솔직히 설명을 말로만 해주면은 못 찾아. 어? 못 찾아. 미믹 머리요? 네, 미믹 머리. 미믹 머리를 끼고 있으면은 피가 조금씩 계속 달기는 하는데 소울을 조금 더 주거든요. 암튼 여기 온 김에. 아, 솔직히 글리누스다 볼 생각도 없었는데. 자, 오면요, 저기 데몬이 있어요. 일단 이 요놈부터 잡고 갑시다. 빨랑빨랑 죽어주면 좋겠다. 화났네? 화났니? 그래, 잘가. 살았니? 죽었지? 어우, 순간 어? 순간 설마 했네.
자, 일단 이거 제비병 하나 빨아주고. 자, 연어면 이제 뭘로 죽여줄까? 그냥 칼 들고 잡을까? 어? 간만에 칼이나 들고 할까? 그래, 간만에 칼이나 듭시다. 혹시 모르니 방패 들고. 쇽! 쇽! 아! 아! 벽치기! 아! 벽치기 하면 내구도 다는데. 자! 쉽게 잡았죠? 흑도!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제사장으로 넘어가고, 그동안 3마리째로 바꾸고. 짠. 자, 다음 어디로 가야 하나. 그을린 호수 갔고, 이제 설리반으로 가면 되겠다. 자, 일단 위치는 법왕 설리번. 법왕 설리번의 보스룸으로 갑시다. 일단 내가 저거 쇼컷을 열어놨든가. 안 열어놨으면 뭐 뛰고요. 뭐 또 다시 뛰고. 어디 안 열어놨네. 자, 그러면 조금 뜁시다. 잠시만, 내가 저거 안 잡았나비요? 어, 잠시만요. 옮기면 저거 좀 겸사겸사 잡고. 뿅. 안 죽었어? 잠시만. 아직. 샷. 오유. 실피가 남아 있었네. 자, 아무튼 보자. 네, 밀캐스님 어서 오세요. 파이어볼 자꾸 날아오니까 그냥 투명으로 갑시다. 참고로 법사 아닌 분들은 그냥 열심히 뛰세요. 어? 피하면서 방패 들고. 법사가 역시 짱이야. 역시 법사가 짱이야. 어, 잠시만, 투명 풀렸는데? 그냥 뛰어. 아우, 아파. 자, 일단 온 김에 겸사겸사 이것 좀 뚫어놓고. 미미기 어딨더라. 암튼 여기가 법왕 설립원 2층입니다. 법왕 설립원 2층인데 여깄네. 어떻게 또 칼로 잡어? 아니면 그냥 마법 써? 귀찮아. 화이팅! 빨리 죽어라. 자, 이걸로 네 마리째. 어, 잠시만. 아차. 황금가지 지팡이 창. 어떻게 어? 저거를 쓰고 갈까 했는데. 와, 여기 파터풀 바로 여기 있으니까. 우우, 굴러 갈 뻔. 다음이 어디더라? 설리번 했고 이제 지하감옥 돼. 지하감옥 가면 되겠구나. 아, 지하감옥 싫다. 지하감옥 정말 싫다. 어? 아휴, 이거 들고 그래 평화롭게 가자. 어? 아니야, 이 노래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 노래는 아니야. 잠시만요. 좋았어, 이 노래로 가자. 어? 뭔가 가슴에 뭔가 북돋는 것 같아. 자, 일단 여기에서 슬슬 투명전 걸고. 자, 이제부터 잘 따라오세요. 어? 솔직히 제가 이 맵을 정말 싫어해가지고 열심히 뛸 거예요. 왜냐, 이 맵에 있는 몬스터들이 정말 짜증나기 때문에. 아니, 맵 자체가 짜증이 나, 여기는. 일단 여기서 와가지고 이렇게 똑 떨어지고.
자, 여기서 한번 굴러주고 지나갑시다. 난나나. 아, 아파. 일단 연놈 잡고. 자, 이제 뒤에 보면 한 마리 더 있어요. 자, 암튼간에 이렇게 오면은, 자, 한 마리 여기 있어요. 일단 이놈 후딱 잡고. 끝. 자, 다섯 마리째요. 다섯 마리째요. 에스파편 먹고. 이놈은 꼭 잡아야겠죠, 에스파편을 주니까. 아이고, 에스파편을 주는 놈을 일단 잡고 왔고. 자,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어? 솔직히 이거 마법 없는 분들을 꼭 보세요. 이거 미리. 아예 이거 길도 모르는 분들 많어. 보면은. 자, 여기에서 일단 내려오고. 아, 이걸 칼을 쓸까? 그래, 칼 쓰자. 어? 지들 쓰는데 이거 마력 아까워. 지들 잡는데 고자. 아이, 진짜. 오, 잠시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지들한테 갇히면은 답도 없어요. 얘네 공속도 은근히 빨라. 자, 일단 이것을 먹고 조금 올라가면은 이제 개구리 같은 놈들이 송송송송 떨어져요. 자, 슬슬 떨어질 때가 됐는데 안 떨어지나? 아닌가? 웬일이야 얘네가? 소리는 들리는데? 야, 너네 뭐하니? 야, 너네 뭐하니? 뭐 안 나오면 저예요. 좋지만 암튼간에 여기 보면 상자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오른쪽 여거를 열면요 열쇠가 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시크벨트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두시고. 자, 이놈을 후딱후딱 잡읍시다. 죽어라. 어서어서 죽어라. 이놈은 뒤집어서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뭐 잡기는 더 편하지만. 어둠기술의 반지. 아이고, 나왔네. 나왔어, 나왔어. 나왔군. 나왔네. 나왔어. 아이구야, 귀찮다. 그냥 가자. 난나나. 이쯤에서 저는 낙뎀 없어지는 거 일단 이거 좀 쓸게요. 자, 여기 이거 거인 있는데요. 여기 거인, 여기 밑에, 여기에서 얘 왼쪽 발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상자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잠시만, 내가 방금 잡고 이거 카운트를 셌던가요? 어디 내 포인트 파일런님 어서오세요. 거래와 다크소울입니다. 야, 잠시만, 그냥 죽어봐. 어? 잠시만요, 내가 저거를 카운트를 했나? 잠시만, 하나, 둘, 서이. 글리노스 잡았고, 설리번 조카 잡았고,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어, 카운트 안 했구나? 카운트 안 해놨구나? 아이, 좀 말 좀 해줘요. 아, 어차피 트위치밖에 안 보이는구나, 이건. 어? 게임조아님, 님은, 어? 아프리카, 트위치, 유튜브 세 개 다 했으면서 말 좀 해주지. 응? 잠시만, 나 혹시 모르니까 일단 피 좀 채워놓고. 스트레스 좀 채우자! 아, 이거를 맞았어? 오, 잠시만. 완벽하게 안 막는 위치였는데. 피해주고. 야, 죽어. 자, 이제 일곱 마리째. 용사냥꾼의 벼락 화살. 제가 지금 게임 중이라. 아, 그래요? 자, 이제 이렇게 왔는데. 자, 일단. 아, 이놈의 쥐, 진짜.
아, 이제 한 마리가 문제인데. 어떻게 할까? 잠시만요, 일단. 올라갑시다. 잠시만, 노래. 그냥 가벼운 거 틀어. 어? 얼마나 떠올려. 이 발랄한 게임하고. 이 게임 얼마나 발랄해. 심지어 마법 소녀도 있어. 좀 칼을 들긴 했지만. 뭐온 김에 겸사겸사 저것도 먹고. 암튼간에 저기 밑에 거 뭐지? 미믹 잡고 왔으면요. 이쪽으로 다시 갑시다, 일단. 어찌어찌 이쪽으로 가야 돼. 정말 저가 싫어하는 곳중 하나긴 한데, 일단 가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쪽으로 가면, 여기 거대한 기,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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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라! 후유! 걔네 두 마리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아, 싫다. 정말 정말 싫다. 저는 마법을 쓰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자, 암튼 이쪽으로 선관이들 10마리인가 있는 곳인데, 이쪽으로 오면 여기에 상자가 하나가 있어요. 자, 늦잠봉이다가 넌 죽는 것이요. 자, 쐐기석비늘. 이제 몇 마리째니? 8마리째. 어우, 소리 여기 싫어. 자, 일단 제사장으로 돌아갑시다. 아, 이놈의 쥐 진짜라고요. 아니, 이거 털실커비의 그린그린 아니었나요? 맞아요. 잘 아시네. 별의커비 노래 맞아요. 암튼 8마리째 잡았고, 이제 몇 마리 남았냐? 지하과목 다 잡았고, 이제 죄도시랑 용의 연병장 남았네. 자, 그럼 이제 죄도시로 갑시다. 아, 죄도시 쪽은 남겨둘까? 아니야, 그냥 가. 자, 어떻게 어려운 것부터 갈까요? 쉬운 것부터 갈까요? 그래, 쉬운 것부터 가. 빠바바바바바바 빠바바 빠바바바바바. 어이야야야. 일단 이따가 귀찮아지니까 여기에서 저거 잡고 갑시다. 아파. 야, 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샤. 아니, 피했어? 각을 잡고 갑시다. 나중에 귀찮아. 너는 죽었다. 넌 죽었다, 이 자식아. 아파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착하게 살게요. 아무튼 갑시다. 쭉쭉 가. 솔직히 여기 쪽에서는 저거 노가다 하기가 좋은데, 얘네는 무시해주고 나를 신경쓰면 너네는 죽는 것이요. 어딨니, 카골? 여깄다. 자, 마지막이. 살았어? 죽었지? 오. 순간 살은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얘네는 그냥 귀찮으니까 한 번에 끝내. 몇안 죽었네? 빠빠빠빠빠. 하나, 둘, 직업 세자. 소울 아까워. 아, 뭐지? 마나 아까워. 그냥 싼 걸로 죽이자. 싼 걸로 죽입시다. 곧 가골이 떨어질 소리가 들립니다. 떨어졌네?
파숑. 아 죽어. 아 죄송해요. 생각보다 네가 딜이 잘 안 나온다. 역시 칼딜은 막 버스한테 칼딜을 기대할 만한가? 어, 버스한테 칼딜도 괜찮긴 한데. 어 간달프가 있잖아. 간달프. 아 시원찮다. 그냥 마법 써. 아 아파요. 죽어라 죽어라. 자 너도 죽고 마무리. 참 그리고 여기 오면요 여기 미믹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상자들이 되게 많은데 얘네 둘만 상자예요 여기는. 자 이거 약간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어딨냐 불사자의. 어 이거 맞나? 잠시만 이것도 되나? 불사자 사냥꾼만 되는가? 이거 부적을 던져보면은 호잇. 아이씨 아니야 부적 잘못 가져왔다. 뭐 이거 팁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 나중에 노가다는 거 알려드릴건데 그거를 여기 두 마리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 번에 하는게 조금 편하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어? 그거는 그렇고 자 어디 빠딱빠딱 죽으면 좋겠다. 뽕. 아 샵. 어휴. 어? 저기 안 맞네. 저기 안 맞았네 하필. 어? 아이 노기승금만 하나 받고 일단 지금 현재 스코어 방금 한 마리 냈고. 자 그리고 마저 한 마리 잡읍시다. 내 팝풀이 좀 내라. 팝풀이 쇼. 타겟팅 해놓고. 아 아파 여거를 맞았냐. 오 잠시만 얘한테 죽으면 망신살이야. 뭔 놈의 어? 꺽다리 몬스터가 오버헤드 킥을 해. 자 영예 대형방패. 자 일단 여기에서 아 제사장이 아니라 잘 보았다. 일단 10마리 일단 온 김에 저거 불사자 사냥꾼의 부적을 가져갑시다. 이거가 있으면은 미믹으로 노가다를 할 수 있거든요. 대충 10개만 사. 어? 애쉰원. 애쉰원 혹시 나를 대비해. 자 암튼 제 도시 화토불로 다시 돌아갑시다. 딴따단딴따단딴. 자 여기 보면 떨어지는 길이 있거든요. 일단 여기에서 떨어지고 좌회전. 자 가구를 저건 무시해주고 여기로 쏙 들어가요. 그리고 일단 왼쪽으로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어 야 겸사겸사 이것 좀 잡자. 샵. 어우 야 야이씨. 어우 벽지기 진짜. 샵. 일단 얘 마저 잡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다시. 그리고 여기 이쪽에 보면 늪지대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 빨리 지나갑시다. 성가셔 독도 오르고 어? 몬스터도 징그럽고. 근데 몬스터가 약하긴 해. 여기는 약한데 많아서 짜증나요. 징그럽고. 일단 후딱후딱 올라갑시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서 참 일단 저는 이쯤에서 아 저거를 어떻게 할까.
어? 일단 위에 처리하고 옵시다. 빰빠밤빰. 이쪽은 뭐 버사라면 뭐 1회차에서 꼭 오기는 해야하는데 죽어라! 참고로 얘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애입니다. 물 로건의 스크롤 이거는 얻어야 되니까 나중에 법사하시는 분들은 이거 얻으러 오세요. 온 김에 겸사겸사 먹고 암튼간에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요 여기 기둥이 있어요. 여기 호잇! 여기로 떨어져서 일단 이거 먹고 자 여기 손처럼 생긴 괴물이 있습니다. 얘 굉장히 세고 피도 많고 짜증나요. 어? 그리고 잡히면 한방에 죽어. 그니까 그저 말아두시고 난 여기 위에서 싸울거지롱. 우 징그러. 랄랄랄랄랄랄랄라 화쇽. 어? 아 잘못 썼다.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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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거라. 어? 아 진짜 어 이때다. 예 대변경단 어 똥경단 운전님의 똥경단. 암튼 이렇게 얘를 잡고 이쪽에 뒤를 보면요 어 얘도 미믹입니다. 잠시만 내가 이거 몇 마리 잡았니? 10마리째 맞지 지금? 이제 11마리째지 얘가. 일단 요거 해놓고 마셔놓고 빠숑 다시 한번 빠숑 라스트 에오 됐어. 풍경 마술사의 지팡이 지금 제가 끼고 있는 거죠? 이거 제법 쓸만해. 버섯 어? 쓰레기. 암튼 세사장으로 돌아갑시다. 아이고 소울은 계속 쌓여가네. 못 쓸 일은 없다만. 자 일단 이제 남은 데가 로스릭의 두 마리뿐이네. 자 갑시다. 우선 용의 연병장으로 갈게요. 부금이 신난당. 신나죠? 어? 이렇게 다크소울처럼 아기자기한 게임에는 참 어울리는 노래란 말이지. 응? 신나게 놀아볼까? 자 여기 용가리가 두 마리 있는데 오우야 오 맞았어 이거? 어,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자 왼쪽 오른쪽에 한 마리씩 있어요. 어 왼쪽 오른쪽에. 자 그런데 일단 귀찮으니까 쟤네를 일단 처리하고 갑시다. 용사냥꾼의 갑주 화투불로 갑시다. 쟤네를 처리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자 용사냥꾼의 갑주 화투불로 왔는데 그럼 뒤로 돌아갑시다. 이제 이렇게 와서 여기 닫혀있는 문 있고 여기 무너진 담벽이 있거든요. 여기로 쏙 떨어지면 돼요. 얘 왼쪽 발목에 여기 보름 있죠? 여기 가까이 가면요 야 야 일어나 일어나. 아이고 고름을 후려파줘야지 이걸. 어우 야야야 안 보여. 그러면은 이렇게 어? 저기 고름덩어리가 터지면서요
용들이 다 죽습니다. 한 마리가 죽으면 다 죽으니까 이제 말아 드시고 마셔. 아 아빠 감히 날 때려? 솔직히 화염병을 던지면 쉽게 잡는데 전 더 싸니까. 아무튼 얘 잡고, 아무튼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저기 미미기 또 있어요. 야 일어나. 태양의 직검. 참 태양의 직검 얻으러 오실 분들은 또 여기 꼭 오시고. 태양의 직검 근데 괜찮나? 난 쓰질 않아가지고. 암튼 여기가 12마리째. 자 노래 좀 슬슬 바꿔볼까. 한 마리 남았죠? 자 드디어 여정의 끝이 보인다. 온 김에 겸사겸사 템도 먹고 빰빰빰빰빰빰빰. 으쌰. 이제 여기 오른쪽에 용이 있잖아요. 솔직히 용은 상관이 없긴 한데. 아 자 가자. 아 잠시만 투명하고 갈게요. 왜냐면 여기 잡몹이 되게 많아가지고. 분명히 이 근처에 보면 몹이 있을 줄 알았지. 파숑 골로 가. 얘네도 잡아놓읍시다. 나중에 귀찮아. 잡고. 아무튼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 상장 하나 있어요. 자 우리의 여정이 끝이 보이는 것 같죠. 빈딜 크레이시 피버라는 게임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 너는 멋지게 한번 잡아보자. 뭘로, 아, 맞다. 얘가 마지막이니까, 그것 좀 알려줘야겠네. 자, 녹아다는 방법이에요. 어딨니? 불사자 사냥꾼의 부죠. 자, 어떻게 잡았냐? 잠시만, 노래 꺼. 자 이게 마지막 미미기다 보니까 이걸로 설명할게요. 얘로 야 일단 불사자 사냥꾼의 부적을 던지면요 얘가 잠이 듭니다. 얘가 잠이 드는데 템도 꺼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한 대를 때리면은 리셋 리셋. 이때는 이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하나 더시 던져. 어? 뭐 안 나오니? 없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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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래는 뭐 파토풀 한번 다시 찍고 다시 돌아오면은 리셋이 되긴 한데. 야 다시 자. 귀찮으니까 관둘게요. 귀찮아. 그리고 어딨냐? 뭘로 죽일까 얘를? 아무튼 다친 노트칼 리리. 그래 이거다. 자 이렇게 몽땅 잡았습니다. 원래는 13마리를 몽땅 잡으면은 미믹의 머리가 바로 준다는데 옛날 전작까지는. 이번 뭐지 다크소울 3부터는 확률적으로 떨어진다네요. 어 그리고 한 회차에 무조건 한 번 떨어진다니까 이 점 알아두시고. 자 일단 제접을 할게요.
들어와라. 이번에 왜 안 들어왔어? 어? 제접을 몇 번을 더 하자. 솔직히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에요, 이 점은. 어? 마지막으로 잡은 미믹 어디 13마리 다 잡으면은 어디 마지막에 잡은 미믹 있던 자리에서 뭐 제접을 계속하고 아니면은 뭐 왔다 갔다 화투풀 찍고 하면은 그 자리에 생긴다고는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일단 보자. 생겼네. 자, 탐욕자의 낙인 나왔습니다. 양손에 다 무기가 있거네. 뭐, 자, 암튼 이거가 드디어 얻었습니다. 미미 머리. 아이고, 예. 자, 암튼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따가 밤에 킬 거긴 한데, 일단 이거는 공략 영상이라. 어디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 두 번 누르면 풀리니까 한 번씩만요. 그리고 구독하기 옆에 보면 종 모양이 있으니까 이걸 누르면 알림이 가니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옙. 그리고 트위치랑 아프리카도 좋아요 아버지 추천이랑 그리고 즐겨찾기 그리고 트위치 같은 경우는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녹화 종료. 어 잠시만 세 마리 째 마지막에 안 막았네? 아 잠시만 녹할 일이 자막을 안 막았어. 13마리 째 그리고 다시 녹화 종료. 아 근데 녹화 이거 키지 말고 그냥 아 잠시만 무거워. 아 무거워. 그리고 피 너무 많이 달아.